안녕하세요. 소리구리입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유,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네. 아, 뭐,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음악 리뷰도 끝났는데, 아, 정말, 아담하진 않지만, 뭐, 다른, 계속 60이나 27이나 이런 거 보니까 또, 뭐, 말한지 나인 뭐, 이러니까 이게 좀 아담해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, 드네요. 그리고 내가 이걸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, 예. 60만 돼도 엄청 부담스러워. 예.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만만해, 들고 만만해. 다니니까. 얘가 노래는 어떻게 할까? 예. 궁금했었는데, 의외로, 예. 내 취향의 소리를 좀 내는 듯 아, 해가지고.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, 그래. 60이나 275는 좀,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. 저음 쪽이 부담스럽게 나잖아. 근데 얘는 또 예. 그거는 근데 뭐, 아니더라고. 스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겠지만은, 저는 좀 아담한 거, 그런 게 좋고, 그렇다고 이게 저에게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맥힌이 이상하게 그뭐240뭐 네. 이 진공 안에 보 회로들을 보면 네. 그 영국 몰라도 위장 반전 회로 꼭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. 네. 다른 데서 그런 거 쓰는 얘가 몰라도 위장 반전 회로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. 근데 이거를 내가 써보니까 써서 나도 제작을 해보니까 예. 이게 음질이 부드러워. 그런 특징이 또 그럼 있어요. 275나 60도 다 마찬가지인가요? 똑같아. 그 앞에 초단 회로가 뭐 거의 끝에까지 거의 유사해, 회로가. 근데 저는 275나 60은 예처럼 부드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. 근데 그 아우트 트랜스 예. 예서부터 NFB 이쪽으로 가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지. 이 기본 회로는 거의 다 똑같아. 아, 그 그래요? 아주 예. 신기해. 아, 그게. 그 예. 여기 앞에 요 작은 담화 구성을 보면 네. 똑같아요. 아, 그래요? 초단에 12AX7, 12AU7, 예. 여기서 위상 반전 회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. 네. 그게 몰라도 위상 반전 회로다. 네. 그럼 저기 요 이번 의뢰인 분은 어떤 문제로 가져오시게 된 거죠? 아니, 이게, 벌써 그분이 그 미국에 살았었나 봐. 네.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썼었는데, 네.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오랜 동안 듣질 않았대요. 근데 아. 딱 이거 이제 밑바닥을 열고 보니까 정말 안 썼어, 오랜 동안. 아, 오랜만. 안쓴건 알거든. 그러면 콘덴서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노후가 됐겠네요. 아니요. 전에 콘덴서 아주 한쪽은 완전히 그냥 맛이 갔고, 예. 한쪽은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갈았나 봐. 아. 근데 이건 뭐 전압이 500볼트짜리가 아니라 450볼트짜리로 교환이 됐더라고. 네. 근데 그게 좀 정교하게 하지도 않고, 예. 고친 위치가 여기 12kg짜리라는 저항이 꼭 들어가. 위상반전 회로 네. 다음 단위로.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막 갖다 끼워놓고 그랬더라고. 지금 이 맥힌앰프는 어느 걸 막론하고, 예. 이 출력관에 걸리는 바이어스 전압을 얘가 담당을 하고 있어. 예. 예. 그 출력관 바로 앞에 12AX7인데, 네. 이거를, 얘들은 고무를 갖다 끼워도, 얘는 신품을 껴라네, 그러는 사람이거든. 아, 출력관보다? 왜 그러냐면, 얘가 잘못되면 바이어스 전압이 여기 있는 게다 틀어가지고 앰프 전체가 못 쓰게 된다, 이거지. 예. 그래, 요 담화가 자고 왜 음질에 크게 영향을 안 주니, 네. 아무 담화라도 새걸 사서 껴라. 아, 이제. 선생님, 그러면 한번 실내 한번 열어봐 주시죠. 그러지 뭐. 예. 예, 선생님, 어떤 수리를 해 주셨는지 설명을 좀해 주세요. 그럴까? 예. 우선 이 전해 콘덴사, 네. 이거를 지금 여기 요걸 보여드릴까? 요거? 네. 가만히 있어봐. 여기 지저분한 종이가 많아서 이게 제가 이게 원래 전에 콘덴서인 거죠? 이 전해 콘덴사에서 쥐다 빼낸 거. 이게 안 빠져? 세상 없어도. 그러니까 이걸 아니 이 속에 이렇게 타마가 묻어 있어가지고 네.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아, 끈끈한 게 붙어 아야 있네요. 척들로부터 꼼짝도 안 한다니까 이거. 근데 이건 그래도 대단히 감사한 거야. 예. 이게 어떠냐면 저 말하는 나인 같은 거 있잖아. 네. 그건 이 껍데기 깡통 껍데기에 칠이 돼 있어. 그러니까 이거 불어다 열 처리도 안 돼. 칠이 타니까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냥 파내야 돼, 손으로. 맞아, 회색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거기다 인쇄가 돼 있어서 예. 그걸 지우면 안 되잖아. 그럼 우리 이거 열 처리한다고. 열 처리하면 그거 다 홀랑 까지잖아. 네. 그럼 안 되잖아. 예. 그거 원형을 살리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
그거 수리해가는 사람이 인정을 할 건지 말 건지. 아니 부품 예를 들어서 이거 뭐 7, 8만 원 주고 얼른 사다 얼른 갈으면 질 좋은데 똑같은 게 어디가 있어? 없잖아. 똑같은 건 있어도 제대로 된 게 없죠. 아, 그렇지. 못 쓰는 건 많지. 예, 예, 예. 겉껍데기는 똑같은 게. 아, 근데 예. 겉껍데기도 똑같은 게 지금은 없어. 아.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똑같은 걸 뭐 500볼트, 뭐 40마이크로 500볼트로는 똑같은 건 사야 되는데 네. 지금 하나는 이거 450볼트로 표기된 게 끼어 있다니까. 원래 그건 미국서 가려온 거에 그래. 예. 근데 450볼트 그럼 보면 누가 보면 짝짝이잖아, 그치? 예. 어쩔 수가 없다. 똑같은 껍데기도 못 구한다 이거지. 그래서 이제 이거 해가시는 분이 이거 다 아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알지만 저거 예. 납땜한 건 뭐 조금 같지만 저거가 완전히 물처럼 녹아야 빠지는 거잖아. 물처럼 녹고 나서 저거 이렇게 그 뭐야 쇠를 조여놨어요. 아. 완전히 납을 완전히 빨아내서 그걸 똑바로 해서 빼내야 비로소 나와. 아 맞아요. 그 조금만 이렇게 납이 남아 있어. 안 나와. 안 빠지잖아요. 어. 예. 그래 그거 빼서 이제 그 빼낸다면 이제 얘를 또 빼. 아주 빼는 작업이야 이게 순전히. 아유. 그래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네. 우선 전원이 들어와야 다음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요거 이제 끼고 여기 요 상황을 예. 요 다리에 연결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수리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. 안 보이지. 예. 아 수리한 것처럼 보이면 아니잖아. 예. 그래 요 다리에 요 연결된 부품까지 이거 실체도를 그려요 여기를. 예.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딱딱하도록. 그렇게 해놓고 예. 이제. 중요한 건 뭐 또 뭐냐 이 증후관 이 출력관 같은 건 열을 많이 먹잖아 이 저 이 정류관하고 네. 그런데 접촉이 잘 되도록 전부 이거 세척을 해야 돼. 예. 오래된 기계들 다 그렇다고 다 세척해서 이제 끼고 이제 나서 다음번엔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전기를 넣어야 되잖아. 네. 근데 전기 넣기 전에 쇼트가 또 이런 데서 이 전해 콘덴서 같은 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예.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은 여기 이 출력관에 바이오스 전압을 얘가 만드는 역할을 해요. 네.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, 예. 그게 이제, 여기, 그 옛날에 나온 그 셀렌 정류기야. 아, 근데, 저게요? 이게 셀렌 정류기. 이게 셀렌이에요? 이게 셀렌인데. 이거 왜 안 바꾸셨어요? 이건 안 죽었어. 살았어요? 살아있어. 살아있어서, 네. 이거 죽었나 살았나 여기 뛰어서 전부 체크하는 거냐. 네, 그래, 체크한. 지금 저쪽 것도 요거 똑같이 살아있어서, 네. 아주 내가 기분이 엄청 좋고, 네. 그래, 이제 요거하고 어우러져서, 네. 이 출력관에 바이오스를 공급을 하는데, 네. 그걸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, 아까 얘기한 대로 12AX7 요기 요담아. 네네. 요담아가. 문제라고 관계없다는 담아죠. 요담아가 네. 얘하고 연결이 돼서 출력관을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, 어디서 고물 갖다 끼지 말고 새거 싼 거 싸더라도 그럼 새거 갖다 끼시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경우 또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바이패스 콘덴서인데 예.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. 근데 이런 거 그냥 놔두고 그냥 소리 나요. 네. 음이 힘이 없고 좀 적게 나고. 아 그래서 소리가 이제 좋아진 거구나.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는데 예. 지금 이제 여건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범블비가 붙어 있었어. 예. 근데 여기 전압이 안 맞는 거야. 아. 그 재보니까 얘가 맛이 가가지고 예. 범블비가 네. 이걸로 가르켰더니 그냥 소리가 싹 살아나온 거야. 아. 그럼 혹시 그 반대편도 같이 끼우신 거예요? 양쪽 똑같이 이제 음질이 달라져서 못 쓴다고 예. 한쪽 걸 쓰고 한쪽 걸 못 쓰고 그렇다고 못 쓰는 쪽만 가라? 아니거든. 똑같이 그럼 예. 요 위치가 회로적으로 또 회로도 한번 설명을 해줄까? 뭐? 네, 뭐. 이게 이제 회로도네요, 선생님. 이거는 어디 프린트 하신 것 같아요. 예. 그래 이제 요건 보면 지금 여기 요거 그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그러는 게 여기 요거야. 예. 근데 여기 실제로는 20마이크로로 표기가 돼 있어요. 네. 근데 막상 여기 달려 있는 건 여기 메모해놨잖아. 100마이크로짜리가 붙어 있다. 예. 원래 붙어 있는 건. 네. 근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야? 이것도 그 전에도 뭐 표기가 잘못됐다 그런 거 보면은... 가끔 보이잖아. 예, 예. 실제로 보면 아닌데 지금 요 셀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요건데 예. 거기 그건 여기 요 놈이야 요 놈. 예. 여기 요 놈. 네. 그래 이제 그거 하고 또 이제
저 지금 저 여기 콘덴서 갈렸다는 거 예. 이건 어느 위치냐? 여기 요 위치야. 예. 여기 요게 몰라도 위상 반전 회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예. 또 하나 여기 12A7 두 번째 따면 여기 플레이트 부하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예. 이게 27kg하고 3kg로 표기가 돼 있어 회로에 예. 30kg가 맞는 거야. 이런 것들이 있다고. 예, 30kg. 요 예. 내가 다시 수정해 놨지. 예, 예. 요거 이런 거 전부 수정한 거지. 네, 이게 진짜 이거 교과서인데 이게. 그리고 예. 아까 12kg에 관한 건 얘기했었어요. 네. 그게 어느 위치에 있냐면 12kg가 얼른 안 보이냐? 여기 12kg 2와트. 요거. 예. 12kg 2와트 여기 요 저항들이 있는데. 네. 이게 그냥 여기 요거거든, 요거. 예, 예. 미국 아저씨들이 그냥 10kg에다 2kg짜리 뭐 연결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붙여놨더라고. 소리는 나니까? 예, 소리만 나면 그 사람들 소리만 나면 되더라고. 아. 이게 그냥 그렇게. 그래, 크게 공통이네요. 바로 잡아서 해놓고. 예, 소리만 나는 거. 그래, 바로 잡아서 해놓고. 예. 지금 요런 건 여기 내가 끊었다가 다시 이인 거예요. 아, 예, 예. 이건 뭐냐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전기가 너무 많이 샘은 이 범블비가 내구성이 없잖아. 네. 내구성이 없어서 얼마나 살아있나 얘를 재보는 거예요. 예. 근데 아직 쓸만해. 아직 쓸만해요? 응. 네. 그러니까 도로 붙여. 이렇게 된 거지. 네. 이거 끊지 않고 여기서 풀르는 거 얼른 보면 여기서 풀러서 오면 좋을 것 같지. 네. 그리고 다시 떼오면 원형 같지. 네. 큰일 날 짓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. 이 저항은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저항으로 열이 가면 저항 수치가 변해서 못 쓴다고. 아, 여기, 이렇게 이제 여기, 저항이 좀. 다닥 붙었네요. 얘들 열 먹으면 안 된다고. 열 먹어도 괜찮다면 그냥 예. 녹여서 빨아내갖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, 예. 그렇구만. 예. 이거 아까 그 12kg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예. 여기가 띄어놓은 거. 이거 다 여기. 예, 이거 핵심 부품들. 예. 다 쌍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예. 옛날엔 이렇게 컸지만 예.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예. 기능적으로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이 국산 전액 콘덴서 저항 세계 최고입니다. 예. 선생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건 다 보셨는데 저기서 이제 요거 하얀 거 요거는 뭐 이거는 다행히 예. 이게 그 12A X7 자는 여기에 네. 여기 아까 회로로 보자면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? 여기 요 위치거든. 예. 여기 요 위치인데 12BH7에서 12AX7로 건너가는 다리야. 네. 요 다리가 나빠지면 물이 잘 안 가지. 그렇죠. 다리가 튼튼해야 자동차가 잘 지나가는데. 네. 근데 지금 여기 요 놈이 요건데. 네. 이건 여기 잘라서 재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. 아, 그래요? 아, 정말 괜찮은 거예요. 양쪽 다? 양쪽 다. 네 개가. 예. 여기 두 개, 저쪽에 두 개. 예. 다 살아있어서. 예. 다행히 그러면 그 살아있어서. 요건.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콘덴서죠? 이게 정말 커플링. 출력관으로 들어가는 정말 커플링 콘덴서죠. 정말 커플링이 구돌이잖아요. 이게 출력관으로 들어가는 커플링 콘덴서죠. 구돌방이 또 따뜻해야. 예, 안방이 또 따뜻한데. 그래. 예, 잘 됐네요. 그러면. 이건 정말 천만다행이야. 이거 네 개 다 갈자고 해도 이거 갈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음질이 좀 많이 틀어져. 근데 이건 살아있어서, 네. 정말. 일단은 그럼 가장 기본적인 커플링도 살아있고, 그 다음 이제 그 셀렌? 셀렌도 살아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. 예. 예, 이제 그 소개까지 다 봤는데요. 아, 정말 그 탐나는 앰프 중에 하나네요.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서 60도 듣고 9도 듣고 했는데 저 MC30이 어떤 소리가 날까도 되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근데 되게 만족스럽네요, 선생님. 그럼 이것도 이제 또 고장 안 나게 또 오래 쓰시겠네요. 그럼 이거 지금 아까 뭐라도 위상 반전 회로에 하얀 거 콘덴서 넣은 거 있잖아. 예예. 예. 그 콘덴서 값이 상당히 비싼 거야. 고가품이야. 예,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내가 두 개 갖고 있던 건 여기다 써버렸어. 아이고. 내가 쓰다고 준비했던 건데 딱 맞는 거니 어떡하냐. 예. 그래 여기다 써서 이제 했더니 결과가 좋으니까
그리고 그걸 갈았더니 전압이 안 맞아서 이제 그걸 갈은 거잖아. 워낙 먼저 했던 게 나빠서. 예. 전압도 딱 들어 맞고. 예. 그럼 뭐 좋은 거지 뭐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즐겁게 예, 또 좋은 소리 들려줘서 감사하고요. 또 좋은 기기 또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아유, 오늘도 수고했어요. 예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날이 조금 풀려서 예.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할 거예요. 예, 그래서 건강하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예.